건강한 식생활 두 번째 강의. 그 다음에 채식은 영양소의 균형도 딱 맞는 식생활이고, 그 다음에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강 회복에 중요한 물질인 산화방지제, 항산화 물질이 가장 풍부한 물질이다. 그 다음에 이 식이섬유. 조금 볼륨 조금 올려주세요. 식이섬유. Dietary fiber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섬유질이라는 것은 동물성 음식에는 일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식물성 음식에만 존재하는 식이섬유라는 건데, 이 식이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과학자들이, 영국의 과학자들이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똥을 누면 똥 무더기가 이만해. 그런데 자기들이 똥 누면 똥이 한 3분의 1밖에 안 돼. 이 무식한 놈들이 또 똥을 이렇게 많이 넣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장암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폐암이라든가, 특히 전립선암이라든가, 여자들이 많이 걸리는 유방암이라든가, 난소암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 예. 네. 그래서 이 똥무더기하고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연구를 해보고 아주 큰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이 유산균이라는 것을, 요구르트라는 것을 전혀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뭐 요구르트 유산균, 요구르트는 요구르트 안에 유산균이 많아요. 왜 그걸 먹게 되었냐?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아무 필요가 없었어. 이제 그게 다 육식으로 바뀌면서 그게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 식이섬유는 식물성 음식에만 있습니다. 현미 쌀에도 이 식이섬유가 많은데 백미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미 과정에서 다 깎아버려서 그래. 그래서 이제 섬유질이 없죠. 근데 그러니까 흰 밥에다가 자꾸 고기를 먹으면 이 섬유질이 전혀 섭취가 되잖아. 그 섬유질이 하는 일이 뭐냐고 하면, 섬유질이 여러분 설거지할 때 스펀지 쓰죠, 그렇죠? 스펀지가 무슨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물에 담그면, 물에 담가서 물을 흡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꼭 짜면 물이 쫙 빠져나가도 또 그대로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하냐면, 이 섬유질은 우리 사람들이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영양적인 그런 혜택은 사람들이 못 받는데, 이게 이제 파괴가 되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뭐 하냐면 스펀지처럼 장을 다
청소를 해줍니다. 물을 좀 수분을 머금고 이렇게 장을 대변이 장을 통과하면서 장을 다 닦아줘요. 그 하나님이 설거지하고 또 똥 누고 더러운 게 많이 있으니까 장 청소를 하라고 그 음식에다가 네. 참 식이섬유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서 활성산소가 생산될 것도 아시고 음식에다가 그렇게 산화방지제를 넣어둔 것처럼 그것도 식물성 음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식물성 음식에 섬유질을 넣어가지고 장 청소를 깨끗하게 해 주도록 됐어. 그러니까 섬유질이 많이 든 채식,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동안 육식을 하셨던 분들은 여기 와서 이 식사를 하고부터는 똥이 많아집니다. 흑인들처럼 그렇죠. 웬 똥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노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떤 때는 두 번, 어떤 때는 세 번도 나와.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특징이 방구가 뿡뿡 날 수가 있어. 아시겠죠? 그 방구를 뉴 스타트 방구라고 그러죠. 그럼 그건 왜 그러냐? 그것도 섬유질 때문에 그래요. 육식을 오래 하던 사람이 채식을 시작하면 그렇게 뉴 스타트 방구가 뿡뿡 나오는데, 그 육식 방구하고 채식 방구하고 방구가 좀 성질이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냄새. 냄새가 달라요. 냄새가 달라요. 뉴스타트 방구, 채식 방구는 냄새가 없어. 그 대신 뭐는 커요? 소리는 더 큽니다. 뿡! 하면서 나오는데, 어떤 때는 산책할 때 한 발짝 되면 또 뿡! 하면서 되죠. 그 채식 방구, 뉴스타트 방구를 탄산가스 방구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 탄산가스가 왜 그렇게 나오냐 하면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육식을 할 때는 이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에 스펀지로 장 청소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 음식 찌꺼기가 그리고 고기 찌꺼기 이런 것들이 장내 아주 많아요. 그걸 막 썩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균들이 먹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장 안에 세균들의 번식이 아주 과잉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온갖 균들이 잡균들이 다 번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쁜 균이 너무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그 음식물 찌꺼기 이런 거를 남은 거를 분해해서 섭취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는 이 장내 세균들이 아주 나쁜 배설물을 배설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독성 물질을 배설을 하니까 그 배설한 장내 세균들이 배설한 그 독성 물질들을 사람들이 흡수를 해요. 다시. 그러니까 그게 발암 물질이 돼가지고 그 세균들의 배설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식을 하면 지방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담즙 생산을 많이 해야 돼요. 담즙 생산을. 그래서 담즙 생산. 그래서 담즙하고 그 남아 돌아가는 담즙하고 세균들이 생산해낸 그런 독성 물질하고 그런 거를 막 섞어서 이렇게 흡수하면 그것들이 나중에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만들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흡수가 되니까 이제 폐암이 담배 연기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나쁜 물질들을 흡수한 결과 또 전립선 암도 그렇고 그래서 또 난소암도 그렇고 유방암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 한국에서는 유방암이라는 병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대가 유방암 일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육식이 시작하고부터 점점 생활 습관이 나빠지면서 이제는 젊은 여성들, 30대, 40대 여성들도 유방암에 걸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식물성 음식에만 있기 때문에 이 채식을 하면 장 청소가 잘 되고 그래가지고 장 내부에 요즘은 그 장내 세균이라 그럽니다. 옛날에는 대장균이라고 불렀는데 그 장 요즘 들어와서 이 장내 세균의 균형이 장내 여러 종류의 세균들이 있는데 장내 세균들의 그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 참 건강에 좋고 그 균형이 깨져 있으면 그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져 있는 그 자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럼 유산균은 왜 먹냐? 이제 육식이 많아지면 이 장내 세균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균형이 깨져서. 그래서 유산균이라는 균이 장내 많아야 돼. 그런데 이 식이섬유가 부족한 육식을 하게 되면 자꾸 이 찌꺼기가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이 좋은 유산균보다는 다른 나쁜 균들이 너무 번식을 많이 해가지고 유산균이 힘을 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산균을 일부러 먹어주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건강식을 하시면은 더 이상 유산균을 뭐 요구르트를 따로 잡수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벌써 날짜가 이 정도만 지나가도 여러분 속에서 부족하던 유산균들이 많이 다시 특세를 하고 왜? 지금 이런 식사로는 유산균 좋은 세균들이 살기가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식을 많이 하면 이 찌꺼기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많이 남아서 방구를 껴도 그 찌꺼기들이 썩은 냄새가 나고 그러나 뉴스타트 방구는 이제 그 방구가 왜 이제 뉴스타트 시작할 때 많이 나냐 하면 이제 점점 건강식을 시작하니까 찌꺼기가 점점 어떻게 네? 찌꺼기가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없어지니까 이 나쁜 세균들이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채식 속에 있는 이 식이섬유, 섬유질을 분해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당을 섭취하려고 섬유질을 분해하다 보니까 탄산가스가 많이 생겨서 그래서 탄산가스 방구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 소화가 잘 돼야 됩니다.
소화가 잘 되려면 여러분의 소화 기관이 일을 너무 자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루에 세 끼면 세 끼를 딱 먹고 그 중간중간에 군것질을 안 해야 돼요. 이 군것질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소화기관이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음식이 들어오니까 계속 소화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피곤해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밥을 먹었을 때 정식으로 식사를 했을 때는 소화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 소화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음식을 자주 먹어가지고 군것질을 많이 해가지고 소화기관 자체를 이제 힘이 지치게 만들어서 소화력이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체력이 떨어져도 소화력이 떨어져요. 뭐 소화력도 결국 체력과 같은 에너지를 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과로했다든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과로했을 땐 먹어도 잘 얹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 간식 주전부리 그리고 이제 체력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래서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서 이 간식만 하지 않아도 아주 소화력이 회복돼서 음식을 소화를 잘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소리가 점점 작아지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특히 아주 건강에 나쁜 간식은 야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지내 보시면 저녁 식사는 잘못 보면 부실한 편이야, 그렇죠? 부실한 게 아니라 일부러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어떻게? 가능하면 아침 점심 식사처럼 그런 양 같은 양을 먹는 게 좋습니다. 적은 양을 먹고 빨리 소화를 시켜버리고 주무실 때는 어떻게? 여러분의 소화기관들이 하루 종일 일했던 소화기관들이 편안하게 쉬라고. 근데 이제 이게 야식을 하면 그냥 라면 하나 막 끓여 먹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먹고 나면 바로 골아 떨어지고 그러면 자기는 자는데 소화기관은 뭐예요? 잘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 계속 소화기관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으면 이 뇌가 숙면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잡한 꿈이 꾸이고 그러니까 야식은 절대로 금하도록. 그러나 야 이거 배고파서 안 되겠다 그러면 막 이런 과일 그래서 그리고 이 위장에 들어가도 위장이 소화를 해야 될 그런 음식 아닌 주스나 좀 마시고 과일로 그렇게 하시고 소화시킬 필요가 있는 음식을 간식으로 먹는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참 생선은 어떻습니까? 생선이 그렇게 걱정이 되시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기린도 뼈를 먹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네.
강원도 출신 강냉이의 지겨운 사나이도 강냉이를 먹어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건강식 채식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고기가 땡길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필요하니까. 제가 옛날에 한 번은 그 루마니아라는 데 초청을 받아서 여기 가서 거기서 열흘 동안 여기저기 루마니아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그 의사와 간호사들을 상대로 이 뉴스타트 강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루마니아는 아직도 루마니아는 가난할 거예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방금 그 공산 독재자를 데모를 해가지고 독재자를 죽였죠. 그 차체스큐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됐는데 너무너무 가난해. 그래서 이 식사가 나오는데 너무 부실한 거야. 삼시세끼가 다. 와, 그때 열흘 거기서 그렇게 지나고 미국 공항에 이제 도착했는데 와, 고기가 먹고 싶어 죽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단골로 가는 그 호텔이 있어요. LA에 그 한인 타운에 그 뉴 서울 호텔이란 호텔이 있어. 거기 가가지고 이제 룸 서비스 식당에 가서 고기를 또 먹으면 또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봐. 예. 룸서비스 시켜줘. 미국은요, 조기구이가 참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 조기가 우리 한국 조기의 3배, 4배가 돼요. 굉장히 커요, 조기가. 미국에서는 그거를 코비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한 마리 먹으면 아주 충분해요. 근데 두 마리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개 눈 감추듯이 확 먹어버렸어요. 이야, 얼마나 맛있던지. 그게 이제 팍 땡길 때. 땡길 때는 여러분이 그 생선이나 고기에 있는 영양소가 그때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박사님 나는 술이 땡깁니다. 술이 땡길 수도 있죠. 술은 언제 땡깁니까? 기분 나쁠 때 땡깁니다. 그렇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억장이 무너지고 그러면 이제 에이 술이나 한잔. 스트레스를 확 받고는 금방 담배가 땡기고 그렇듯이 그런 잡신놈들이 들어와서 나를 그냥 꽉 흔들어 놓고는 스트레스 받게 해놓고는 뭐예요? 술 먹어, 담배 피워, 마약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땡기는 것은 정신님이 땡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러나 이제 기린이 뼈가 땡기는 거, 그렇죠? 이런 거는 다 정신님이 땡기게 하는 거죠. 이거를 먹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먹고 싶도록 땡기게 그 아까 말씀드린 NPY Y라는 이렇게 땡기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가지고 켜주니까 아 땡긴다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옥수수가 땡기게 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땡길 때는 조금
먹으세요. 근데 아까 제가 계란 얘기를 하다가 끝을 못 냈는데 옛날에는 그 계란이 콜레스테롤이 많고 그래서 절대로 좋지 않다. 그래서 저도 철저히 제가 계란을 참 좋아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참 계란 일주일에 한 개 얻어먹기 힘들었어.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계란을 탁 깨가지고 그 뜨끈뜨끈한 그 흰밥에다가 다해서 간장 넣고 거기다가 그때는 마가린이 참 쌌어요. 마가린. 그 마가린 조금 떼서 넣고 흰밥 비벼서 먹으면 그게 천국이었다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이 채식을 시작하고 나서 이 계란을 못 먹어가지고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식당에 가서 이 건강식하는 채식하는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시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그럼 이제 그럼 비빔밥 뭐 이런 거 시키는 거죠. 시키는데 이제 비빔밥 시킬 때 꼭 계란 빼고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 계란 빼고 그럴 때마다 아까워 죽겠더라고. 그런데 지난 한 7, 8년 전부터 계란을 다시 연구해보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그래서 모든 의사들이 다 계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계란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 연구를 해보니까 희한하게도 여러분 소고기를 뭐 삼겹살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금방 팍팍 올라가는데 계란을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잘 올라가지를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 놀래가지고 계란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안 올라가. 그래서 다 연구를 해보니까 계란 많이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막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엇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거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이제 그 심장병 학회, 호주 심장병 학회, 뭐 유럽 뭐 독일 심장병 학회, 미국 심장병 학회에서 계란을 실제로 계란을 먹어봐라. 그걸 먹고 또 피검사를 해도 콜레스테롤이 안 올라가. 그래서 계란을 이제 풀어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란은 건강식 하시는 분들이 안 먹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호주에서는 뭐 일주일에 매일매일 한 개 정도는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하신 분들은 막 하루 걸러 한 개쯤은 좋겠다. 그게 어디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가끔 계란 가지고 밥 비벼 먹어 보니까 맛있더라고. 그래서 계란은 참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계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병아리 한 마리가 돼. 그래서 병아리가 되게 하는 모든 영양소가 그 조그만 계란 한 개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 그렇지. 그게
그 병아리들이 뭐 콜레스테롤 자꾸 뭐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그걸 어떤 특별한 그 조처를 취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른자의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그렇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어떤 과학자는 계란에 레시틴이라는 물질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콜레스테롤을 올리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작용도 있을 거라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야, 그 다음에 생선, 응? 생선. 이제 생선도 여러분이 땡기면, 땡기시면, 그 생선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어릴 때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그 부산의 그 유명한 자갈치 시장에 가셔서 전복도 사오시고 뭐 멍게 해삼 뭐 그다음에 새우 새우 튀김을 끝내주게 만드셨어.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콜레스테롤이 팍팍 올라가요. 조개, 오징어, 이런 거. 그래서 해물이라는 거는 금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새우니, 조개니, 이런 전복이니, 이런 것들은, 알고 보니까 다 청소부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개도, 여러분 하동 가면 그 섬진강 이제 바다 거기에 조개가 얼마나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상류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 아주 여러 가지 오염된 물을 이제 바다로 들어갈 때 이제 거기서 다 정화해 주는 그러니까 그 그런데 이제 더러운 곳에 새우 뭐 이런 것들이 살아요. 그래서 생선도 좀 깨끗한 생선, 좀 바다 깨끗한 좀 깊은 곳에서 사는 생선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들다 보니까 레위기라는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음식 얘기를 쫙 하고 있어요. 그것도 2-3페이지 하는 게 아니라 쭉 계속해서 상당히 그 레위기 11장이라는 데를 여러분 보시면 짐승 중에는 어떤 거 무엇을 먹고 뭐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생선을 보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생선 중에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어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대세김질 하는 것들, 너구리, 많이 나와요. 돼지고기, 굽이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이제 이런 것 좀, 이런 거는 이제 안 먹을 테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물에 있는 것. 중에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 이게 벌써 한 3천년 전에 기록된 기록이지만.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으면 그게 과학적으로도 진리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비늘이 없는 것들은, 비늘이 없는 생선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갈치, 비늘 없죠, 그렇죠. 뱀장어.
아, 그 뱀장어 구이 해놓은 얼마나 맛있어요. 장어 구이. 그 이거는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는 이 기름기. 그래서 이제 성경은 특히 기름기를 피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레위기 3장에 보면 너희는 기름과 뭐예요?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름과 피를 먹지. 그래서 동물을 잡아도 피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말란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왜? 그 짐승들을 도살을 할 때 스트레스를 팍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피 속에 나와서 그 피 먹지 마라. 그죠? 그리고 기름 먹지 마라.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말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기름은 뭐예요?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 기름은 하나님 거래. 근데 이게 제일 나쁜 거야. 왜 기름이 나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살충제를 뿌렸다. 그러면 소들이 살충제를 뿌린 풀을 뜯어먹었다. 그러면 그 살충제들이 다 지용성 물질로서 기름에 녹아서 지방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름 덩어리를 떼서 먹으면 그러니까 이 삼겹살은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제일 나쁜 부분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 기름 속에 아주 나쁜 물질들이 많이 녹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그건 누구 거라고? 하나니까. 이 말은 참 은혜로운 말입니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들을 내가 먹으면 내가 내 건강에 해롭고 나를 어떻게 나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기름을 죄의 비교를 비유하는 것이다. 특히 그 기름 속에 독소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것. 그러니까 그런 죄들은 하나님 거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걸 먹지 말고 나한테 다 뭐예요? 맡기면 내가 그 너희들의 죄를 안고 죽겠다. 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이, 모세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모세 율법은 뭐예요? 언약, 약속입니다. 예, 약속이에요. 율법을 자꾸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이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의 모든 율법, 613가지인가 되는 모든 율법을 딱 요약하면 요약해서 십계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십계명의 십계명은 돌판의 기록이 돼 있어. 그 두 돌판을 언약의 돌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돌판을 보관하는 궤를 무슨 궤라 불러? 언약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리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적은 책을 언약서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든 기름은 내 거야. 그럴 때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뭐예요? 그건 내 거야. 너희 거 아니야. 너희는 모든 죄를 나에게 뭐예요?
예, 네, 넘겨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 모든 죄를 안고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죄는 너희 것이 아니라 모든 죄는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박수.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죄를 안고 죽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보낼 것이다. 라는 언약이다 말이야,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죄를 책임지고 우리의 죽을 죽음을 당신이 피 흘리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 언약이.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언약으로 볼 때만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거를 명령으로 보면 이제 골치 아파져요. 조건적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우리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섬겨야 되니까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옛날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보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기름과 피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내 죄를 내가 안고 가면 너희는 구원을 거부하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고 결국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을 먹어라. 이렇게 되면 범위가 확 좁아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한자로 뭐 꽁치, 갈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비늘은 지느러미 있는데 비늘이 없는 그런 생선들을 보면 다 아주 얕은 더러운 물에서 살면서 청소하는 청소물들. 그런데 그런 새우나 무슨 전복이나 그 멍게나 그런 것들이 오염도가 아주 심해요. 그리고 이제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얘들은 이름이 상당히 치자가 안 붙어요. 치자가 안 붙고 뭐 연어 고상틱하잖아. 연어. 그다음에 조기. 그다음에 돔. 고상틱하잖아. 그렇죠. 걔네들은 청소부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플랑톤을 먹는다든가 그다음에 해조류를 먹고 그래서 걔네들은 보면 기름기가 별로 없는 생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생선이 땡기면 그런 생선을 선택해서 뭐 한 달에 한 두 번만 먹으면 충분할 거예요. 예, 예. 그 이상 먹으면 안 돼. 그건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연어 팬입니다. 연어. 그래서 전 왠지 연어가 참 맛있어요. 그래서 연어를 제가 뭐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예. 아 연어가 먹고 싶어. 그러면 그러면 이 눈치 빠른 참가자들이 인터넷으로 하루는 뭐가 탁 왔는데 열어보니까
면을 착 잘라가지고, 이게 아주 그 얼음하고 같이, 야, 요즘 얼음팩도 있고 정말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연어, 왜 그렇게 연어가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주 먹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예요. 한 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건강식을 해 가면서, 뭐, 계란도 일주일에 한 서너 번? 그렇죠? 생선도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 예? 장조림 안 잊어버리셨네. 이제 기름기 없는 고기. 이렇게 하다 보면 재밌어요. 할만해.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이 뉴 스타트 식생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의지자 다 꺼져요. 그래서 음식 먹을 때마다, 재수 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맨날 풀만 먹고, 고기 먹는 자유가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은 뉴 스타트에 대한 철저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뉴 스타트 생활을 쭉 하다 보면요. 옛날에는 고기 아니면 못 먹었어, 밥을. 밥을 못 먹는데, 이제는 고기 없이 먹는 게 정상이고, 가끔 생선이나 이렇게 먹는 거는 또 재미로 한번 먹어주고, 또 그거 먹었다고 해서 건강식을 팽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뉴 스타트를 하시되, 유연하게 하시라. 절대로 고기는 안 된다고! 제가 옛날에, 옛날에 저도 철저하게 애들한테 했어요. 라면도 안 돼! 라면을 끓여 먹으려거든. 그걸 끓여가지고, 한번 물에 씻어야 돼. 씻어야 돼. 그리고 라면에 먹는, 넣는 소스, 수프도, 4분의 1만 넣어. 전부 넣지 말고.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또, 그 당시 그 애 엄마하고, 너무 미국서 라면을 좋아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몰래 끓여 먹고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숨이 막혀서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뉴 스타트가 독이 돼. 아시겠죠? 그래서 뉴 스타트를, 뭐를 가지고 해야 돼? 뉴 스타트라는 어떤 채식이라는 원칙주의자가 되지 말고, 좀 유연성을, 발휘해서, 여러분, 연어 한 서너 점 먹었다고 해서, 이때까지 하던 뉴 스타트가 와르다 무너지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절대로. 그래가지고 오히려 제가 사람들에게 해를 좀 끼친 것 같아요. 절대로 먹지 말라 그러면요, 오히려 막 되게 먹고 싶어요. 그런데 막 박사님은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다가 막 참다가 안 돼서 막 한번 딱 먹고서는, 와, 이제 난 뉴 스타트 실패했구나. 실패해서만 할 수 없지. 더 먹자.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 사고방식과 이런 뉴 스타트는
원리 원칙만 너무나 고수하는 그런 뉴스타트는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그런 음식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중심으로 해야 돼? 생명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사랑 중심으로 뉴스타트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그 비늘이 그런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고 그런 해물들 그게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나쁜 이유를 발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한참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암 연구가들이 이제 발암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발암 물질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중에 가장 발암 물질 중에 제일 가장 악독하다고 생각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질산 아질산 아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아질산 이거는 참 지독한 발암 물질이에요. 그 아질산 아민이란 것은 아질산이라는 물질과 아민이라는 물질이 결합된 겁니다. 두 가지 물질이. 그래서 이제 이 아질산은 어디서 오냐고 하면 질산염에서 와요. 질산. 그 이 질산염이 어디에 많으냐면 채소에 아주 많습니다. 예. 근데 요 질산염을 절이면 절여 소금으로 절이면 요게 아질산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거기다가 이제 아민이 붙으면 근데 질산이나 아질산은 전혀 발암성이 없어요. 전혀 바람성이 없어. 근데 요게 아민과 합하면 지독한 발암 물질이 돼. 예, 이걸 발견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채식을 해도 요즘 여러분 질산염의 섭취가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아민이 들어가면 이 아민은 어디서 오느냐? 보니까 해물로부터 오는 거야. 예. 예. 그래서 아민 그래서 이제 그 해물인데 주로 어떤 해물 예를 들어서 이 아민은 꼬릿꼬릿한 냄새를 풍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게 뭐 영덕 대게 오징어 꼬리꼬리되어야 안 해요. 그 냄새를 보면. 그래서 아민 함량이 오징어가 최고로 높대요. 그리고 이제 새우 꼬리꼬리타잖아. 게, 홍게, 이래 삶는 거. 그래서 그거는 조금만 상해도 뭐예요? 아주 냄새가 고약하지. 그러니까 아민 함량이 많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채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절여진 채소를 많이 먹고 해물을 많이 먹으면 위장 안에 들어가서 아질산 아민이 형성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주로 경상도 사람들의 김치떡 안에 뭐가 있어요? 절여진 배추, 김치. 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경상도 사람들이? 젓갈. 전라도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젓갈에 넣는 것이 주로, 경상도에서는 갈치도 넣고, 멸치도 넣고, 새우도 넣고,
그래서 그게 아질산 아민 생산 하는 곳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아질산 아민 때문에 암 걸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해물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늘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그런 성경이 먹어도 좋다는 그런 생선에는 아민 함량이 최저야. 그러니까 참 옛날부터 하나님이 다 뭐예요? 물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그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것은 먹지 말라는 말이 참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할까?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무엇을 먹느냐를, 얼마만큼 먹느냐.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예요. 그렇죠? 뭐 부족해도 문제지만은, 너무 많이 먹는 게 더 문제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먹고, 얼마나 먹어야 될지는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 줄 수가 없어요. 이상구 박사가 뭐 의사라도, 당신은 요만큼만 먹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근데 그거는 누가 결정해줘요? 예, 네, 그거는, 성령, 정신님께서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아시겠죠? 음식을 뜨고 있으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기도 하고, 또 먹고 있으면 뭐예요? 이제, 경상도 말로, 됐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시시각각 그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잘 지켜주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적당한 양을 먹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보시면 참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그 과학자들이 그 발견한 원숭이에 대한 발견입니다. 놀라운 발견이에요. 이제 이제 이 여기 보면 원숭이들 주로 나무 잎사귀를 먹고 살잖아요. 과일도 먹고. 그런데 갑자기 고기가 땡기면 원숭이들도 다른 패거리에 있는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먹어요, 자기들끼리. 그걸 육식할 수도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데 이 잎사귀는 원숭이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잎사귀 이름을 먹캄바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먹캄바 슈라프. 이 먹캄바 이 잎사귀를 원숭이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데, 요것만 먹고 나면 이 원숭이들이 산 밑에 있는 농가로 내려가. 뭐 하러 가냐 하면, 그 원주민들이 이 통나무를 베고 태워가지고 숯을 만드는데, 그 숯조각들을 찾으러 가. 원숭이 두 마리가 찾으면 그 숯조각을 먹어요. 과학자들이 가만 보니까, 이 다른 때는 원숭이들이 절대로 숯을 안 먹어. 안 먹는데, 그 목한바 잎사귀만 따먹었다 하면, 수천 먹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게 됐습니까? 그것만 따먹으면 수천 먹으니까, 그
잎사귀, 이 수치 하는 일이 뭐예요? 해독. 독소를 흡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잎사귀에 독소가, 어떤 독소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잎사귀를 수거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독소가 있어. 독소가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어.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요걸 먹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기린들은 자기 몸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몰라. 그리고 죽은 동물의 뼈 속에 칼슘 인 성분이 충분하다는 것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이 기린에게는 인 성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생기를 이 NPY 이 물질 땡기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에 보내가지고 다 켜줘서 이게 생산이 되면 땡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아니에요? 네, 그게 분명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원숭이도 자기들도 왜, 오늘은 왜 특별히 수치 땡기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때, 대한민국에 녹즙 바람이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렇죠? 참, 이 한국은 열풍이 자주 부는 나라예요. 미국 가보면 그런 열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그랬냐면, 그 주황색 색소 베타 카로텐, 이 이제 폐암을 예방하는 중요한 이제 그 산화 방지제다라고 과학자들이 막 이제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폐암에 걸리는 사람들 왜 폐암에 걸릴까라고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어떤 과학자가 폐암 걸린 사람들을 피검사를 해보면 베타카로테인 양이 피 속에 너무 용량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폐암 걸린 사람,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심각한 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폐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폐암에 대해서 상당히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사먹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게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 회사에서는 그게 불티나게 팔리니까, 제 회사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 베타카로테인 알약이 약으로 분류된 건 아니에요. 식품 보조제로 분류가 돼서 이제 건강식품점에서 팔리는 건데, 약국에서는 베타카로테인을 무슨 폐암 예방제라고 팔리는 거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 제약회사에서 볼 때는 이 베타카로테인은 폐암 예방제 약이다 라고 미국 식약청에서 좀 성격시켜서 분리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식약청에서 베타카로테인이 낮은 사람들이 폐암에 걸린다는 사실은 밝혀진 거를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은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기 때문에 폐암이 예방된다는 사실은 아직도 보고가 된 게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증명을 해오면 우리가 승격시켜 줄 수 있다. 역시 너희들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복용을 했더니 폐암 걸리는 확률이 팍 떨어졌더라. 그래서 그 증명 한번 해보라. 그래서 그 실험을 했어요.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Total mortality. 예, mortality라는 말은 사망률이라는 말입니다. 그 전체 사망률이 5%다, 10%다, 15%다.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후와 2년 후, 3년 후,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식약청에서 제약회사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이쪽 만 명은 너희들이 생산하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이라. 이쪽에는 밀가루 알약을 베타카로틴 알약이라고 말하고 먹이라.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뭐를 먹는지는 몰라. 그래서 이쪽 만 명, 이쪽 만 명 하고 그래서 10년 후에 보자. 그래서 10년 동안 어느 뭐를 먹은 과연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사람들이 10년 이내 폐암 발생률이 더 낮았는지 그걸 증명하자. 이게 2만 명이야, 아시겠죠? 2만 명을 뭐 다 편지하고 베타카로틴 알약을 보내고 밀가루 알약 보내고 뭐 이러니까 뭐 그래서 모여가지고 또 가서 찾아가지고 피 뽑고 뭐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막 돈이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돈 들어가는 거를 연구개발비라고 그럽니다. 연구개발비 나중에 제약회사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에 막 인건비도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 10년 했다가는 연구개발비 본전도 뭐예요 뺄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6년을 하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하고 식약청에다가 막 요 정도 실험에서 뚜껑을 한번 열어봅시다. 그래서 식약청에서도 오케이. 6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현재 한 차이가 난다면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사람들이 현저하게 폐암 발생률이 낮아졌고 그렇다면은 오케이 한번 고려해 보겠다. 그래 가지고 1년, 2년, 3년 이렇게 봅니다. 자, 요 초록색 줄이 뭐냐면 베타카로틴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고 점점점 보라색 점점점은 밀가루 먹은 사람들이야. 누가 더 많이 죽었어? 네, 이래 가지고 정말 경악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의사 신문이 이게 이 의사 신문에 대서 특필했습니다. Avoid, avoid는 뭐예요? 피하라, 하지 마라, avoid, adding은 첨가하는 거, beta-carotene to diet. 네가 음식 먹으면서 beta-carotene 알약을 첨가하는 것을 하지 마라. 왜? beta-carotene 알약 먹은 놈들이 더 죽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거 좋은 거라고 파는 거 사서 부지런히 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기서 충분히 다 섭취하고 있는데 또 그러면 그게 과잉 돼요. 과잉. 과잉이 되면 더 나빠진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에 가장 건강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흔하게, 그렇죠? 특별한 거 없어? 다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좋은 거는 공기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물이다. 그 다음에는 운동이다. 이런 거. 그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거기다 뭐, 이거는 비싼 건데, 그래서 비싼 건데, 뭐, 이번 달에는 뭐, 특별 DC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데 속아 넘어가지를, 뭐예요? 마세요. 이제 여러분이 돈 쓸수록 여러분에게는 손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 네, 생기를 충분히 받으면서, 뉴 스타트, 예, 네,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는 이 뉴 스타트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